네, 오늘 오만한 인터뷰는 한치호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네. 뵙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부탁드리겠고, 이것부터 짚어보려고 해요. 삼성전자가 로봇 연구에 집중하겠다, 그런 의지를 표명한 것 같습니다. 일단 뭐안 해오던 건 아니니까 이전 발표랑 좀 어떤 게 달라졌는지 상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삼성전자가 현재 알려진 바로는 로봇 연구에 앞으로 역량을 집중하겠다. 그래서 자율주행 연구팀을 일단 해산시키고 재배치한다. 그래서 자율주행 기술을 로봇에 또 접목시키겠다라는 발표를 한 건데요. 현재 그 삼성전자의 자율주행 그 기술 수준은 레벨 4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좀 올라와 있는 수준인 것 같고요. 자율주행에는 사실 들어가는 게뭐 반도체도 들어가고 뭐 디스플레이, 센서, 소프트웨어 뭐 모든 게다 집중되기 때문에 자율주행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레벨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자율주행을 전혀 안 하는 게 아니라 자율주행과 관련된 연구는 잠시 접어두고 다 대신에 로봇 연구에 집중하겠다. 근데 사실 가만히 살펴보시면 애플도 자율주행 연구팀을 일단 해체하고 AI에 집중하겠다고 결정했다고 이미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자율주행에 대해서는 사실 전기차 부급이 생각보다는 좀 빠르지 않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술 난도 문제가 좀 생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뉴스를 가끔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율주행 차들이 가끔씩 사고를 일으키고 있어요.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서는 현재 수준에서는 좀 잠시 중단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판결을 한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점이요. 2010년에 삼성이 5대 신주성 사업을 발표했어요. 그때 발표한 게 뭐냐면 의료기기 부분, 그다음에 LED, 그다음에 태양광, 그다음에 바이오, 그다음에 배터리 관련된 것을 했습니다. 근데 5대 신주성 사업 발표한 다음에 2015년쯤 됐을 때 태양광 사업에서는 일부 철수한다라는 뉴스들이 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지금 따져보시면 2010년이면 지금 14년 전, 거의 15년 전인데 그 2015년에 철수한다는 발표를 했는데 지금 2024년 뉴스를 다시 보시면 삼성의 각 계열사들이 각각 태양광과 관련된 연구 개발이나 투자를 한다는 뉴스가 좀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될게 자율주행을 완전히 포기한 게 아니라 잠시 우선순위를 뒤로 밀었다. 뭐 이렇게 판단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삼성이 현재 급하게 생각하는 그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을 위한 준비 작업을 좀더 철저하게 하겠다라고 한 거기 때문에 전체 내용 맥락을 보시면 잠깐 그 제목만 보면 삼성이 자율주행을 포기했대, 그리고 로봇만 한대라는 것이 아니라 자율주행 연구에 대해서는 잠시 우선순위를 로봇보다는 뒤로 밀어놓고 우선 로봇을 하는데 로봇 중에서도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해서 집중하겠다. 근데 휴머노이드 로봇이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인간 형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형태입니까? 사족보행을 하죠. 그다음에 관절이 다 있어서 집을 수 있죠. 뭐 그다음에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의 로봇을 만들겠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로봇에 관련된 여러 가지 시스템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족보행이나 관절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기술적 하드웨어적인 것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삼성이 일단은 그 로봇 기술에 좀 집중해야 되겠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삼성이 로봇을 한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그러면 다른 분야는 어떤데 하는데 사실 여기에는 아까 인간 휴머노이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AI 기술이 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AI는 계속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니까 많은 분들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태양광 이야기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예를 들어서 삼성이 완전히 그 자율주행 기술을 배제시키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바꿔놨다. 우리가 이미 15년 전에 그런 경험을 받고 그런 과정을 지켜봤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더 잘해볼 수 있는 걸 앞당겨서 더 그렇죠. 집중해보겠다, 그렇죠. 이렇게 해석을 하고 계신 거죠. 네. 그리고 관련해서 또 AI 이슈도 같이 갈수 있는 네. 부분이라고 살펴보고 계신 네. 것 같고요. 그렇다면요, 최근에 이 이슈 나오면서 로봇주 떴어요. 그런데 지속성을 가질 수 있을지, 혹은 또 살펴볼 만한, 같이 동반해서 살펴볼 만한 종목이 있으면 소개를 좀 해주세요. 저는 이번에 그 로봇 이야기를 보면서
사실 삼성이 지금 지분 투자한 데가 많이 알려진 레인보우잖아요.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 여기에 지금 콜옵션까지 하면 아마 59.94%니까 거의 60%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아마 다 그 콜옵션까지 행사하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 그 보냐면 삼성은 사실은 우리나라 최대 재벌 그룹이기 때문에 그 대기업 계열사 관련된 문제들이 여러 가지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기업 뭐 그 구매 문제라든가 뭐 순매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아마 최대한 그까지는 안 할지 싶은데 계속적으로 푸신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삼성이 레인보우뿐만 아니라 뭐 최근에 로봇 스타트업에도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삼성이 계속 갈 것 같은데요. 사실은 그 로봇 문제는 현대차도 앞서 우리 전문가님 방송 들으니까 현대차 하셨던데 현대차도 로봇과 관련된 우선주예요. 왜냐하면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 인수했잖아요. 네. 근데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잠깐 살펴보시면 제가 5년 전부터 대학에서 창업 강의를 할 때 학생들한테 보여줬던 영상이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개발한 로봇들이었어요. 근데 그 로봇들이 5년 전과 지금과는요. 어마어마한 기술 개발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10kg뿐이 들 수 없었다 하면 지금은 100kg까지 들 수 있는 로봇이 개발되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로봇 관련된 것은 계속 진화하고 있다고 보셔야 되고요. 여기서 정말 우리가 무서운 얘기를 한 가지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고 있지만 사실 무인기가 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드론이 날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무인 잠수정 100가지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더 무서운 것은 로봇이 전쟁을 대신할 수 있는 시대가 된다는 거죠. 이미 로봇, 그 방범용 로봇 개는 이미 배치를 하고 있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앞으로 무궁무진한 시대가 되고 저 전쟁과 모든 우리 생활에 로봇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되는데요. 제가 로봇과 관련된 주식을 쫙 찾아보면 많은 전문가들이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뭐 7대 대장주, 뭐 5대 대장주 뭐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데 공통적인 회사만 좀 제가 살펴보면 네. 뭐 레인보우는 당연히 말씀드릴 네, 거고요. 그다음에 인탑스나 두산 로보틱스, 이랜시스, TPC 정도가 모든 전문가들이 말씀하시는 공통된 회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전문가들마다 보시는 좀 시각이 좀 틀릴 수 있고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봇이라는 게 하드웨어적인 것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있고 뭐 AI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네. 로봇이 어느 한 가지만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 종목이. 그래서 공통된 종목을 좀 중심으로 투자를 생각해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공통된 종목을 찾아보자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리해보자면 삼성전자발 로봇 이슈 훈풍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중장기적으로요. 네. 이렇게 봐주셨고요. 이번에는 SK하이닉스 소식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SK하이닉스 100% 파운드리 자회사 시스템 IC가 지분 매각했다라는 소식이 있어요. 이거 자세한 내용을 좀 짚어주시죠. 네, 이 뉴스를 제가 보면서 네. 일단 뉴스 내용부터 먼저 살펴드리면 파운드리 자회사 지분을 우시 지방정부에 매각했다는 거잖아요. SK 하이시스템 IC 우시가 우시 지분을 SK 제가 발음이 잘 안 돼요. 하이식스 시스템이 네. 21.33%를 우시에다가 매각, 우시 지분을 매각하고 공정기술도 매각하는데 우시 그 지분은 2054억 우리나라 돈으로 무형자산은 1209억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그 추가적으로 우시 산업발전집단이라는 그 우시 정부에서 28.6%를 더 매입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명분은 현재 뭐 재무구조, 재무개선 명분이 있고 사실은 2018년부터 청주 공장에 있던 그 시설들을 중국으로 옮겨서 파운드리를 계속 그 중국 정부하고 같이 했던 거인데 중요한 걸 잘 보시면요. 네. 지분 51%는 계속 유지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현지화를 하지만 다만 지분은 51%를 우리나라가 SK가 갖고 있기 때문에 무역 마찰에서 약간 피해갈 수 있는 여건이 생기는 거죠. 거기다 더 중요한 게 범용 파운드리로 사업을 재편하는 가운데서 범용 파운드리 사업은 계속 유지를 하겠다는 그 전략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전략은 뭐냐면 우리가 아무래도 기술력이 좀 떨어지지만 많이 쓰는 반도체는 계속적으로 생산을 해내는 게 수익성은 떨어지지만 대량 생산하기 때문에 계속 수익은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좀 약간 빗나간 이야기 같지만 라인 이야기를 여기서 짚고 딱 넘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거는 SK가 라인 사태하고 비교해보면 선제적 조치를 한 겁니다. 이 라인 사태를 많은 분들이 말씀하실 때 라인이 두 번의 그 행정 지도를 받고 그 기술 뭐 정보 유출이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그 일부 기술을 중국 업체에다 맡겼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강력하게 나간 것이다라는 의견들 말씀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미 그 미국 미중 갈등 속에서 미국이 공격하기 전에 SK가 선제적으로 그럼 매각을 하고 다만 지분은 우리가 51%를 갖고 있겠다라는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SK가 정말 제가 보기에는 하이닉스 반도체를 하면서 잘한 결정인 것 같습니다. 잘한 결정이다 예.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사실 이거 보면서 그런 생각도 들기는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 이 반도체 따라잡으려고 무진 애를 쓰는데 그 와중에 그쪽에 넘기는 게 이게 잘한 결정일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좀 들기도 했었는데 잘한 결정이라고 보시는 거죠. 저는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그 우리에서 기술을 전수하더라도 그냥 많이 쓰는 기술, 그냥 흔한 기술, 그렇지만 소비는 많이 되는 그 제품들 그런 기술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사실 핵심 기술이 중요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좀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지금 미사일이나 이런 좋은 그 군수 물자들을 많이 생산하고 있잖아요. 전자무기를. 네. 근데 거기에 핵심 기술들은 일부는 아직도 미국에 갖고 있고 뭐 이스라엘에 갖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수출할 때 반드시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이 범용 반도체 분야에서 이렇게 기술을 그러니까 매각을 일부 하고 하는 것들은 저는 SK가 선제적으로 참 잘한 결정이라고 좀 생각이 돼요. 우리가 흔히 SK에 대해서는 M&A 황제 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이번에 정말 잘한 결정으로 아마 선제적으로 미중 갈등 속에서도 범용 파운드리를 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제대로 된 결정, 경영상의 결정이라고 봐서 개인적으로는 좀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이번에는 KBT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일단 대표 화장품주죠. 아모레 LG생건 주가 흐름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아모레하고 LG생건이 사실 그 큰 회사지 않습니까? 근데 실적 발표 이후에 하루에 8%, 뭐 LG생건은 5.9%씩 상승을 했어요. 지난주 일주일간 월초 대비, 그러니까 주초 대비 주말 보면 LG생건이 9.52%가 상승을 했는데요. 그 VT 뭐 18.14%, APR 18.17%, 토니머리 14.65% 뭐 이 정도씩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 주가 흐름이 상승한 거는 실적이 좋기 때문에 일단 상승을 1사분기 실적이 좋아서 상승을 한 건데 이게 과연 어느 정도까지 갈 거냐는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보통 이제 화장품주 얘기 나오면 전통적으로 이제 중국 쪽 소비랑 연관돼서 많이 생각이 됐잖아요. 근데 보면 매출처를 참 다변화하려는 노력들을 이 기업들이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일단 이런 중국 쪽 소비 부분에 대해서 우려감 좀 완화됐다고 봐도 되는지 아니면 좀 다른 요소를 우리가 살펴봐야 될지요? 중국은 아직 내수가 살아나려면 더 오래 걸릴 겁니다. 그래서 아직 중국 수출 부진은 어려운 상태고요. 수출 다변화가 성과인 것 같은데요. 그 발표한 그 실적을 보면 전년 동월 대비 4월에 전년 동월 대비 중국은 마이너스 10%고요. 네. 그다음에 미국은 92% 성장했어요. 유럽 70%, 일본 35%, 동남아 35% 성장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아직은 중국이 내수가 더 살아나기 힘들다. 다만 우리나라 화장품 업체들이 다변화를 위해서 북미 유럽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열심히 쏟았다. 노력을 쏟았다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될 점. 네. 메이저리그 개막 경기를 고척돔에서 했죠. 그때 만약 뉴스에 나왔던 게 뭡니까?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한 명씩 부인을 동반하고 왔어요. 가족을 동반해서 그 가족들이 부인들이 쇼핑을 했는데 무엇을 많이 샀죠? 한국 화장품을 많이 샀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도 네. 보시기에 가성비도 좋고 성능도 좋고 기능도 좋은 화장품이다. 결국 KBT 화장품에 대해서 북미에서도 선수들 부인이라고 말씀드리면 메이저리그 선수들이니까 수입이 많잖아요. 사실 상류층일 텐데 그런 분들도 좋은 화장품이라고 생각하고 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화장품은 수출 다변화에 성공 가도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최근에 좀 눈에 띄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 종목이 있다고요? 어떤 거 살펴보고 계세요? 저는 제시스 메디칼 눈여겨 좀 보고 있는데 칼라일 사모펀드에서 인수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나온 다음에 폭등을 했어요. 폭등을 했는데
한 40%까지 올랐습니다. 한 일주일 사이에. 근데 이게 인수 추진 뉴스하고 그다음에 실적 개선 발표에 주가 따라서 주가가 상승됐는데 칼라이 사모펀드가 그 사실은 우리나라에 투자를 좀 많이 했습니다. 칼라일이 투자 지난번에도 뉴트로닉인가 인수하려다 이제 포기를 했는데 칼라일이 우리나라에 그 했던 학원이 있어요. 토피아라는 영어 학원을 그 주식을 인수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네. 그게 한참 우리나라의 그 과외 열풍, 그 학원 열풍이 불었을 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칼라일은 제가 정확히 알고 싶은 게 칼라일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는 그 펀드 같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나라가 어떤 종목이 앞으로 좀 전망이 좋을 거냐라고 보는데 그 인수 추진 뉴스도 있고 실적도 개편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이스 메디칼을 좀 살펴봤더니 해외 수출이 한 9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국내보다는 해외 수출이 되고 그다음에 부가가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 아시다시피 국내에서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여성들이 미용 시술을 전부 다 보험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 상당히 높은 부가가치를 갖고 있는 데 비해서 여기 보면 영업이익이 상당히 높습니다. 영업이익이 30%가량 되기 때문에 네. 이런 그 정도의 실적이나 노력을 갖고 있는 회사라면 투자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또 이 전문가들이 저도 찾아보니까 전문가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칼라일이 인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라고 평가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 제이시스 메디칼 최근 이슈 짚어주셨는데 이 밖에도 이 뷰티주 관련해서 우리가 토픽으로 살펴볼 만한 종목들이 있을까요?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ICT 뭐 현재 소송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제가 고민을 좀 해보고 여러 가지 자료조사를 해보니까 오히려 소송에서 그 특허료를 주어도 이익이 난다. 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9개 회사하고 해서 6개 회사하고 좀 합의를 봤다고 그러거든요. 그게 비오라고 세렌디아인데 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미용기기, 미용의료기기는 계속 전망이 다 밝아 보입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건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에 따라서 중소화장품주를 좀 같이 좀 살펴보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종목을 좀 말씀드린다면 클래시스나 뭐 루트로닉, 제이시스, 뭐 비올 이런 회사들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전망이 좀 밝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소 화장품에서는 이제 뭐 토니머리, 콜마 그리고 역시 LG생건이나 아모레퍼시픽도 우리가 좀 그 투자에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 토픽으로 좀 삼아 보는데요. 여기서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항상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꼭 살펴보시는 건 저는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지나치게 떨어지거나 낮게 되면 거기에 따른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항상 저 종목을 보시더라도 영업이익을 좀 많이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권유해드립니다. 네, 뷰티주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지만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미용기기 관련주, 화장품주 살펴보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한치우 평론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